안녕하세요. 아트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매니아 분들과 많이 소통을 해왔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하셔서 저도 이제 그쪽에 동참해서 이제 유튜브를 조금씩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미흡한들이 많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물방이고요.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쌍년동에 있습니다. 제가 주로 키우고 있는 어종이 탕가니카 어종이다 보니 탕가니카 호수를 크게 잡아놨습니다. 내부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일단은 주변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은 뭐 대부분 차를 끌고 다니셔서 어디 가시든 이렇게 주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주변에 주차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방 바로 앞에 주차하셔도 되고 이쪽에도 주차 공간이 많으시니까 아무 때나 편하게 오셔도 됩니다. 제가 주로 키우고 있는 탕가니카 호수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탕가니카 호수는 동서로 50에서 70km 정도의 거리가 되고 남방향으로는 한 720km 정도의 길이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은 한 1400m 정도 바이칼 호수, 그 다음으로 깊이가 깊은 호수입니다. 그리고 수온 같은 경우는 한 24에서 26도 정도, pH는 한 7.5 정도,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룬디, 자이레, 탄자니아, 잠비아 이렇게 네 국가가 서로 나눠져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 탄자니아 쪽에서 가장 많은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이레 같은 경우는 지금 내전 국가여서 그 어부들이 그쪽에 들어갈 수 없어서 자이레 어종은 쉽게 이렇게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어종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레어한 어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제 물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는 총 길이가 3500인데 이거를 2분할해서 1750짜리 수조가 위에 2개, 아래 2개, 총 4개가 있습니다. 앞에는 만다린하고 리브아가 있고요. 이쪽에는 키톤바, 키레사, 이쪽도 키툰바인데 여기는 알비노하고 노멀하고 같이 있고요. 위에는 블랙티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6자 썸프 수조에는 골드헤드가 제가 선별해 놓은 거 한 120마리 정도 있고요. 이쪽은 크레스티 개코. 여기는 1500짜리 수조 두 개가 쌍둥이 수조로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이랑기하고 나스타 골드, 토마실라리스 한 3마리 있고요. 오른쪽은 시필리 알비노 수조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다이아몬드 백타라핀 오네이트가 있고요. 이쪽은 오크로데니스 그리고 블루프레쉬가 있습니다. 이쪽은 제가 주로 사란을 볼 수 있는 종어들 수조인데요. 왼쪽 편으로는 1200에 600, 600 수조로 쭉 들어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1200에 450, 450 수조로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제가 주로 치어들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쪽은 레드 프린세스 있고요. 상어는 대부분 마우스 브리더에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산란하고 앞놈의 입속에서 5일 정도쯤 지나서 알을 털어서 이런 그 에그텀블러라는 곳에다가 알을 넣고 수류를 계속 돌려서 부화시킵니다. 이건 한 3주 정도 지난 치어고요. 여기서 난항이 다 소비되면은 그 뒤에 이제 치어통으로 옮깁니다. 난항이 다 소비된 치어들을 이런 치어통에 넣고 브라인 슈프를 먹여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키운 다음에 더 커지면은 그때 이렇게 아래쪽처럼 수조에 풀어서 더 넓은 공간에서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종은 골드헤드라는 어종이고요. 순놈인 산란하고서 그 앞놈 주위에서 다른 부기가 이제 오지 못하도록 사주 경계를 하고 있고 앞놈은 자기 산란상 입구를 딱 지키고 다른 부기가 절대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완전 철통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안쪽에 보면은 치어가 있는데 완전 지금 가리고 있어 잘 안 보이지만 보면 꼼통트라는 꼬리 보이시죠?
가니까 호주 어종 중에 좀 가장 작은 어종으로다가 폐각종이라고 있는데, 이런 폐각종 같은 경우는 소라 안에다가 산란하거든요. 여기 보면 소라 안에 치어들이 있는데, 소라 하나만 넣어줘도 쉽게 번식을 볼 수 있어서 입문자들에게는 참 상당히 좋은 어종들입니다. 여기는 탕가니카 호수에 사는 메기 페트리콜라거든요. 이쪽 공간이 치어들을 키우는 공간인데, 대부분 한 자반수조 정도 크기로다가 치어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여과기는 대부분 세라쌍기 하나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많은 치어들이 정말로 많은데 마리수가 지금 몇 마리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다 만다린 치어들이에요. 지금 골드헤드, 기타, 렙토소마, 샌드종 치어들 많이 있고요. 골드헤드 종업급. 이쪽은 탕어도 있지만 다른 기타 어종들 많이 있어요. 이쪽에 보면 하스타투스도 많이 있고요. 안시들, 구피, 코리도라스, 얘네는 콜레어. 여기는 CF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쪽에 가면은 임페리얼 제브라 수조도 1200에 450, 450에 한동, 두동, 세동 있습니다. 안쪽 방 쪽으로 가면은 또 수조가 있는데, 이쪽은 거의 관리를 안 하고 있어갖고 지금 다른 거를 할까 고민 중 하고 있습니다. 수조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저도 수조 개수를 한 번도 세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대략 여기 작업할 때 볼탑이 한 200개가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은 수조 개수를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제가 탕어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입문자들이 많이 생겨서 탕어가 국민 열대가 될 수 있는 그날 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서 많은 매니아들과 소통하면서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